그럼 이제 보통 이제 돈을 줄때 이제 그럼 우리는 세무조사 피해야지 하고서 차용증을 이제 보통 쓰는 거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뭐 누구는 아들 누구에게 뭐 1억 원을 뭐 빌려준다 해서 뭐 이자는 뭐 얼마를 준다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 아니 우리 이렇게 썼는데요. 보여주면은 그 대응이 되는 거예요. 대응이 되죠. 대응이 돼요. 그럼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개는 채용증을 써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배우자나 뭐 아버지 말씀하셨듯이 직계존비속 간의 채용증이 거래가 좀 불신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쵸.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자를 얼마 주겠다라는 부분의 조건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 며칠에 이자 얼마가 이제 딱딱 들어갔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자가 일단은 부모나 직계존비속간이나 배우자나 이런 특수관계인이라고 하거든요. 세법에서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차용증은 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 놓으시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원금을 빌렸고 이자를 다달이나 뭐, 반기만이나 이런 식으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을 하시되 매월 매월 약정을 하셨다면 그 이자가 반드시 계좌에는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그럼 예를 있습니다. 들어서 그 정기적이라는 말 속에 매달이 될 수도 있지만 5년마다 지급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5년마다 좀. 근데 1년도 만약에 아니고. 5년마다 그 차용이 써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공증 받고 이제 뭐한 3년, 4년 뒤에 뭐 세무조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5년마다 이자 주기로 했는데 하면 이게 되나요? 그건 좀 인정받기 힘들 아, 수도 그래요?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5년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고 나서 6년에 세무조사가 착수가 됐는데, 5년에 이자나 뭐 원금이 일시상환됐다라는 이력이 있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인정이 안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뭐 통장에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근데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5년인데 3, 4년 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니, 뭐, 이걸 보고 인정을 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만약에 지인 간이었다고 하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남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다라고 5년이라고 기한을 설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걸 인정하기엔 힘들다. 왜냐면,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내부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났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힘들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특수관계인 간의 그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매월 매월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이자를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출 이자는 5%인데 아, 3%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3%를 했으면 인정을 해줘요? 3%를 했어도 인정을 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자를 뭐 채용증에서 특히나 공증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3% 이자를 주겠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 어찌됐건 간에 이자를 준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요. 이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법정 이자율로 정해지는 부분이 4.6%입니다. 그래서 4.6%만큼은 이자를 지불했어야 된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달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 4.6%와 아까 3% 말씀하신 거, 그러면 3%면 1.6%만큼은 그 돈을 빌린 사람한테 이득이 생겼다고 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자는 인정하겠다. 대신에 너네가 이자를 적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를 할 거야 라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 이자에 대한 걸 증여로 본다. 근데 대신에 너무 이거를 금액이 너무 소소한데 그것마다 이자를 본다고 하면은 뭐 세무행정상으로 처리하는 그 비용 자체도 너무 많이 들 테고 너무 과도하겠죠. 납세자 그쵸. 측면에서도.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아 그러면 그 계산은
그 세무서에 해주는 거예요? 세무서에서요? 네, 차액에 대한 그 이자는 증여세 보면 이자 있잖아요. 1.6%에 대한 이자를 네네, 계산을 네네, 또 해야 될 거예요, 증여로 보니까. 네, 이자를 계산을 해야죠. 그럼 이제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고쳐서 주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 부분은 네. 저는 저희가 이제 네. 볼 때는 이게 이자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 판단을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네요. 네. 네. 아마 1,000만 원 네. 그 이자 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애초에 그 증여된 원금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 이거 증여세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먼저 이슈가 될 것이고 네네. 아마 그 조사로 증여세 조사가 착수가 된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명을 하겠죠. 네. 이 부분은 3%에 대해서 매월 이자 지불한 내역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소명을 네. 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 그럼 차이인 1.6%만큼은 이자를 덜 준 거네요 라고 말을 하시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만약에 그 1,000만 원 이내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부분을 소명을 하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원금에 대해서 증여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네. 이제 뭐 되게 그 외제차나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인 뭐 이용하든 뭘 할 수 네. 있는데 네. 실질 이용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는 그럼 네. 어떻게 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이런 경우는? 아 그거는 네. 사실 부동산 세무조사와는 좀 별개로 네. 그냥 사업체 조사가 네.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이런 그 세법에서는 네. 그런 특히나 뭐 슈퍼카드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업무용하고 사용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네.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나의 법인에 뭐 람보르기니가 네.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일단 국세청에서는 소명자료 요청이나 법인 세무조사를 시행할 때 엄격하게 이게 업무용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송금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아버지 사업체인데 자녀가 사용했다라고는 네. 것을 비용으로 인정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네. 그 아들이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야 네. 되는 경우일 거예요. 네, 그게 1순위고요. 네. 그게 만약에 1차적으로 아들이 직원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경우라고 네.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직원으로 있다라고 네. 하면은 또 어떤 경우를 가지고 있냐 네. 일을 안 했을 거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을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슈퍼카를 가지고 있어? 아들이 네. 가지고 있으니까 일 안 했을 거야 그러면은 네. 아들이 근로를 했다라는 증빙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꼬리를 계속 묻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요. 그리고 게다가 네. 이게 이게 어떤 부분까지도 이슈가 될 수 있냐면 네. 이게 슈퍼카를 아들은 끌었을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임직원 명의의 슈퍼카를 해야 되니 아들을 직원 명의로 등재를 하고 네. 아들이 매월 또 얼마를 가져갔을 그쵸. 거예요, 직원 네. 급여로. 그쵸. 그런 부분들로 만약에 아들이 근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판정이 돼버린다면. 아들에 대한 급여까지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슈퍼카 잘못 몰면 이게 회사가 완전히 네네네. 사실 네. 요즘에는 그 벤츠라고 하면 네. 벤츠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그쵸. 부분은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일명 강남 소나타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츠 같은 경우까지는 그래 오케이 업무용으로 했다고 인정해줄게 라는 추세지만 특히나 슈퍼카드 같은 경우는 네. 해명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네.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점은 법인 세무조사 만약에 이제 부동산 세무조사 때도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사업체 통합 사업체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네. 확인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과세관청에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법인이 그렇게 말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뭐 내 자기 돈을 사가지고 네. 이제 자기가 취득해서 자기 명의로 네. 이제 아들한테 타라 네. 이럴 수 있잖아. 이런 건 상관없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네. 보험을 어떻게 드는지에 따라서 이제 네. 뭐 사업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대신에 뭐
특히나 뭐 고급 외제차를 샀다고 세무조사가 네. 바로 착수되지는 않거든요. 법인이나 사업체 네. 명의로 취득이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대신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게요. 부동산 취득했던 뭐 올해 부동산을 취득을 하셨는데 네. 아버지가 네. 하필 그 외제차를 아들이 또 사달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올해도 아들이 외제차 사달라고 해서 외제차를 네. 같이 구입을 한 네.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 자체가 재산이 두 개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신고했었던 소득 금액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누적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할 때는 잘 안 걸리다가 네. 이제 큰 거든 뭐든 한 건이 걸리면은 그게 이제 꼬리들 꼬리를 물다 보니까 네, 다 걸리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럼 이게 몇 년까지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세목마다 그 몇 년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 기한을 제척 기간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 제척 기간은 세목마다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나 이런 부분으로 네.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뭐 5년에서도 끝낼 수 있지만 네. 특히나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래서 무신고라고 하면 기본 15년이고요. 네. 그리고 재산가액이 30억이 넘어간다라고 네. 한다면 네. 그냥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추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제척 기간이 그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무당국이 이걸 알았는데 조사를 방치하지 않는 이상은 네. 걸린다고 보면 네. 되는 근데 그럴 일이 거의 그쵸, 없거든요. 없겠죠. 네. 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뭐 워낙 이제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전세금을 대주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과거에도 사실 많았었고. 네, 많았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막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뭐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네, 이게 전세금을 그 수령을 하고 네.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네.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그 네. 구입을 하지 않고 네.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 뭐 그러면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을 통해서 국세청은 전입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는다는 주식은 일단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뭐 주택 가격이 급증하는 지역의 뭐 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고액의 전세입자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로 충분히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돈을 댔는데 내가 이제 전세를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전세금은 아버지 돈에서 나온 거죠? 네. 이 상황에서 전세계약 뭐 6년을 살고 나올 때는 내 계좌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럼 100% 걸리나요? 네, 걸리게 되죠. 왜냐면은, 네. 아, 게다가 네. 이게 요즘에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네. 그 아버지가 일단은 이체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만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도 감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아,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2억 원의 금액을 아버지가 그 뭐 임대인한테 입금을 네, 해줬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은행에서 자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네. 아버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서 네. 2억 원이 이체가 이분한테 됐는데 왜 이체하신 거예요? 라는 아, 이체 목적을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체 목적을 물어봐서 네. 아 이거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들 전세 자금으로 준 거다. 네, 네. 아 그럼 아들한테 전세 자금을 준 거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은행은 기록을 해놓는 거죠. 네, 그는 은행은 기록을 해놓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국세청에서는 네. 아 2억 원만큼 증여를 하셨네요라는 부분으로 사전 예고 통지서가 날라오든지 네. 아니면 증여세 신고하라는 서명 안내문이 날라오겠죠. 빠져나갈 수가 없겠네요. 네, 요즘에는 네. 정말 금융기관에서도 이체 목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진짜 낱낱이 보고 있네요, 진짜. 네네네. 그럼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상 내 소득이 10억 원이에요. 네. 그럼 이제 10억 이하로 뭐 8억이든 9억이든 네. 아파트든 뭐 주택 샀어요. 네네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뭐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네. 왜냐면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까 네. 신용카드 말씀하셨듯이 네. 여기서 저희가 그 국세청에서는 네. PCI 분석이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된 소득이 10억 원인데 네. 이 10억 원으로 내가 9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네. 근데 이 외적으로 신용카드를 4억 원을 썼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신용카드 사용액까지도 함께 봐서 검토를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9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때 또 쓴 돈이 4억 원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럼 13억 원을 나는 썼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신고했던 소득은 10억 원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3억 원만큼 차이가 발생하겠죠. 네네. 그러면 아, 이 3억 원에 대해서 탈루 혐의점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 될 수 있다라는 게 네.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예요? 그 100%예요? 아니면 뭐 반반이에요? 아니면 뭐 거의 안 되는데 뭐 가끔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네. 왜냐면은 네. 세무서에서도 저희가 네. 뭐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사람들 분들께 말씀드리면 네. 납세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시고 네. 제가 어느 정도 선정될 가능성이 네. 높나요? 그 가능성을 네. 물어보시는데 그쵸, 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답변드리기가 좀 난감한 게 왜냐면 네.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세무서인지에 따라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이 그쵸, 다르고 그쵸, 예. 이게 또 지방청인지 일선 세무서인지에 따라서 또 그 금액이 혐의 금액을 책정하는 네. 기준이 다르기 네, 때문에 네. 저희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이 금액에 아... 대해서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걱정이 되시니까 그냥 네.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네요. 뭐 강남하고 강북하고 봤을 때 뭐 강남에서는 뭐 10억 이런 게 되게 흔해서 아, 맞습니다. 대상 너무 많으면 사실 이제 세무 인력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네네네. 그 기준이 뭐 50억이든 뭐 100억이든 올라갈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으니까 네네네. 10억 이상자가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걸릴 수 있고 네, 이런 맞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제 네네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누가 봐도 이제 네. 세무조사 나올 건데 몇 년을 버티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네. 제척기가 네, 말씀드렸듯이 네, 네. 그 부분인데요.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아 내가 장씨한테 좀 네. 줬어요. 근데 이제 뭐 한 4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네. 5년도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네, 없어. 네, 네. 몇 년 지나면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넘어갔나 보다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15년을 15년? 좀 네. 조마조마 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아, 증여세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30억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30억 기준으로 해서 100%? 그 금액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나온다. 예. 네. 게다가 30억 넘어가면 금액 자체도 크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